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굿잡님? 1999년부터 완전 무슨 사골이네, 시조세. 5,690만 원의 캠핑카를 보여드리려고. 5,690만 원의 무슨 캠핑카를? 주행 안정감, 주차 라인 안에 쏙 들어가는 바로 5인 사카 포함 새 차로, 고정식 침대, 고정변기, 태양광, 인산철 600A, 외부 샤워기, 최고급 가구가 에버스페커사의 바닥난방이 전자레인지, 100L 냉장고, 에어컨이 어머. 기본 200에 200. 캐비닛을 중국에서 만들어 오겠구나. 뭐야? 국내 생산 안 들어간 거 없어요. 어닝 포함이에요. 굿잡님. 저희 그렇게 장난치지 않습니다. 어머, 왜 또 언제 가졌어? 3D 스캔을 하고 최소한의 실리콘을 쏘는 것이. 아니 성인 두 명도 자겠는데요?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야, 이건 외국 사람도 안겠다. 한 폭 팬을 이렇게 쫙쫙 빨아 올려가요. 이렇게 씻는 거랑 이렇게 씻는 거 넓게 사용하시면 여기가 가장 중요한 게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 그렇게 닫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구는 다 국내 기술로도 이렇게 다 밖으로 디밍 기능까지. 조명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거 지금 다 썼어. 축 비현장에서 이런 사이즈는 내가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이게 아비크 스타일 B의 특징. 캠핑카 케어 센터는 주차, 정비, 세차 차, 옵션 장착, 타사 오케이, 자사 오케이, 도시 캠핑 대전 박람회에 2월 6일부터 9일까지 목금토일 박람회 출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전시장 방문 못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수량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코반 캠핑카 굿잡. 안녕하십니까, 굿잡입니다. 오늘은 이곳입니다. 캠핑카 전시장에 왔습니다. 오따 신스 1999년. 야, 이거 세기말적인 오픈인데? 요리요리하고 종류가 많대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여긴 어디죠? 코만 캠핑카의 구은혜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구은혜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과장님. 네.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064. 제가 솔직히 청주라 해서 네. 겁나 뭐하네 이번에 그랬거든요. 이 가까운 서울이 몇 킬로나 될까요? 서울에서 130, 경기도에서 100킬로입니다. 게다가 여기 남청주 IC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1분 거리이기 때문에 정말 가깝죠. 나는 왜 경기도인데 130 달려왔지? 경기도가 워낙 서울을 둘러싸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어쨌든 깜짝 놀란 게 제가 새벽에 도착했는데 1시간 반 만에 왔다는 거. 맞아요. 코방 캠핑카는 어떤 걸 취급하시는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방 캠핑카는 캠핑에 관련된 다양한 차량들을 제작하고 개발하고 판매하는 곳입니다. 그렇죠. 간단하게 설명하셨는데 코방 네. 캠핑카가 지금 들어오다 보니까 깜짝 놀라는 게 언제부터 하셨죠? 네, 저희는 1999년부터 제작하고 판매해서 정말 오래된, 오래된 곳이에요. 완전 무슨 사골이네, 시조세. 네, 맞아요, 시조세. 와, 1999년이면 세기말 아니에요, 세기말. 네, 맞아요. 세기말부터 캠핑카를 하셨는데. 네, 연역이 대단. 그러면은 그동안 한두 가지를 한 게 아니실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저희는 캠핑 관련돼서 초기에는 트레일러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현재는 다양한 라인업을 구축하면서 다양한 모델 를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트레일러가 엄청난 쉽게 가지 못하는 곳에도 판매가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남극에까지 코반 트레일러가 나간 적이 있어요. 맞아요. 예전에 제가 그걸 보고 여긴 대단한 회사구나. 어떠 이런 데도 있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그러면 오늘 트레일러를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바로 이 5,690만 원의 캠핑카를 보여드리려고 여기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5,690만 원. 5,690만 원에 무슨 캠핑카를 만들어요? 말도 안 돼. 아, 작업비만? 아니요. 막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아니에요. 5,690만 원에 여러분도 캠핑카를 가지실 수 있어요. 진짜요? 네. 차가 포함? 네, 차가 포함. 새 차로. 새 차로? 네, 새 차로. 중고차도 아니고? 아니고. 5,690만 원. 90만 원. 네. 그럼 추측해보건데 이 두 친구 중에 하나겠죠? 네. 어떤 차량일까요? 고정식 침대 기본, 고정변기 기본, 태양광, 인산철 600A가 모두 기본인 아비크 스타일 B입니다. 아, 너무 이러셨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뭐 고정식 변기에 인산철 시스템 전기에다가 네. 태양광도 들어가 있고 네. 근데 5,690에 나온다고요? 네, 맞아요. 아, 이게 말이 되나? 원래 이 차량은 6,290만 원에 저희가 판매하는 모델인데. 아, 6,290만 원도 제가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데요? 원래는 5월 달 가정의 날 행사로 네. 수량 한정 5,690만 원에 판매를 했었는데요. 네. 아,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박사님! 지금 제가 이거 영상 찍고 5월 말인데. 끝이에요. 끝이에요? 네.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갈게요. 안 돼, 안 돼, 안 돼요. 고객님들께 홍보하고 많이 판매하고자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수량 한정을 조금만 더 받아주세요. 네. 말씀드려서. 아, 그래요? 네, 다섯 대만 더. 아, 다섯 대만 네, 더? 다섯 대만 더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어째 한 대든 두 대든 해주시는 게 감사한데 다섯 대씩이나. 네, 그래서 5,690만 원에 어떤 부분이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꼭 보셔야 돼요. 아, 들어가 보기 전에 외관적인 특징을 한번 볼까요? 아비크 스타일 B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고객님들이 많이 계약을 주고 계시냐. 네. 바로 주행 안정감을 찾으시는 고객님들께서 많이 선택을 해주시고 있는 모델이에요. 여기 보시면 주차 라인 안에 쏙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폭이 1970. 대한민국 아파트에 있는 주차 라인에게 싹 들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말씀 잘하셨는데 캠핑카 중에 오버사이즈 바깥쪽으로 크게 만들어서 못 들어가는 차량들이 좀 있거든요. 네. 이 친구는 지금 겉에 외형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높이는 2810 정도이고요. 네네. 외장 폭은 1970. 길이는 5570이에요. 와, 6m 안 되는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외부 주차 공간에 쏙 들어가고 이 주차 라인에 모두 들어간다고 해서 560 캠핑카냐? 아니거든요. 이 들어갔을 때 이 옆 차에 의해서 이 폭이 탁탁 치는 거 요거 때문에 많이 고민들 하시는데 얘는 아니에요. 미연장 캠핑카 요런 부분들 보면서 이제 선택을 하셔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2인승이에요? 3인승? 아닙니다. 바로 5인승. 아, 5인승으로 제작됐어요? 네, 5인승으로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네. 앞쪽에 세 분 타시고 뒤쪽에 저희가 벨트 시트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네. 두 분이 더 타실 수 있도록. 아하. 총 다섯 분이 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 친구는 비슷해 보이는데 그럼 이 친구는 뭐예요? 이 친구는 아비크 560입니다. 외형은 똑같지만 안에. 네. 레이아웃이 달라요. 얘는 앞쪽에 문이 있고 얘는 뒤쪽에 문인데 얘는 U자형이겠네. 네, 맞아요. U자형 테이블은 들어가셨을 때 이렇게 넓은 창문에 의해서 개방감이 있고 넓게 모두가 둘러앉을 수 있는 가족형 타입의 캠핑카입니다. 뒤보기 시트에 벙커베드 있고 오또 그리고 너무 아늑하죠. 조명을 잘했네. 네, 분위기 있죠. 어, 잠깐만, 그럼 가격이 근데 비싼데요? 아니, 이게 사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뭐냐면 얘가 비싼 가격이 아니거든. 근데 얘를 보고 나니까. 네. 내가 정신이 나가버렸어 지금. 5,690만 원,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 네. 인산철 600 기본에 릴레이 충전에 막 주행 충전이 되는 거고. 네. 태양광 있고. 네. MPPT 있고 다 있어요. 다 있네. 네. 필요한 것들을 쏙 담고 플러스 고정식 변기가 기본이다 이렇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고정식 변기 어닝은 별도죠? 어닝 포함이에요. 어닝 국장님. 저희 그렇게 장난치지 않습니다. 코반 캠핑카입니다. 아, 내가 묻기도 전에 대답해버리니까 참 대단하신데. 잠깐만요, 겉에 살짝 먹을게요. 네. 이쪽은 뭐 대동소이하다 생각되는 그런 외관입니다. 맞아요. 네. 근데 특별히 이 차는 LPG 모델이기 때문에 난방을 위한 경유 주입구가 이쪽에 따로 있습니다. 아~ 네. 이 경유를 몇 리터를 이제 이 LPG 캠핑카에 넣을 것인가를 많이 고민을 해요. 맞아요, 맞아요. 업체들은 에바스페커사의 저희 난방을 사용하는데 보통 10시간을 댈 때 2리터의 경유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 너무 안 쓰고 그냥 놔두면 그 다음에 뗄 때 이 유질에 의해서 에러 코드가 되게 자주 뜨기도. 아, 하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망가져요. 에이. 너무 큰 거 필요 없거든요. 아. 딱 18리터 정도만. 어, 18리터 크네. 18리터. 네, 18리터가 들어갑니다. 18리터 여기 쏙 넣으실 수 있게. 그리고 요거 닿는 거, 그리고 여기 한번 쫙 봐주시면은 이색적이지 않게 여기 보시면 LPG 넣는 요 공간도 저희가 이색적이지 않게 색깔 봐요. 얼마나 조화로워. 다 하얀, 블랙 앤 화이트로 이렇게 다 맞췄어요. 아, 근데 과장님 에너지가. 네. 너무 좋다. 사랑해요. 네.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18리터의 경유 주입구가 이쪽에 있다. 이거는 경유 유량도 표시가 되나요? 네, 경유 유량은 청수호수 보듯이 게이지가 있죠. 네. 그 게이지를 안쪽에 달아드렸기 때문에 보고 보시면서. 잘했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거 얼마다? 5,690만 원. 네.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네. 경유도 그렇지만 나 이게 마음에 들었거든. 어머, 네. 또 언제 가졌어? 여기 보시면은 12V 그리고 220V 시가 소켓도 바깥쪽에서 캠핑하실 때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와이어, 요거를 통해서 여기도 선반처럼 또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 거. 어,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나 이거 좋아. 네. 이거 있어야 돼. 빨래 말려야죠. 아, 여기서 전 솔직히 여기서 뭔가 끓이거든요. 네. 아니면 스피커 놔두고 하던가. 네, 스피커 올려야죠. 네. 노래. 아, 에너지 진짜. 네. 대단하시다. 그리고
보시면 외부 샤워기 네. 기본입니다. 아, 원더 GPT구나. 네. 딱딱 잘 되네 네. 이거. 외부 샤워기 기본으로 드리고 그러니까 좀 필요한 것들 저희가 사용해 보고 보통 캠핑카 나갔을 때 이 정도까지는 기본으로 드려야 이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사양이다. 그런데 이 차가 원래는 6,290만 원 세팅했을 때 기본으로 드릴 수 있었던 것들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가정의 달 한정으로 네. 저희가 5,690만 원에 판매를 했었는데 굿잡님이 너무 늦게 오셔가지고 다섯 대만 더 해달라고 말씀을 지금 해주셔가지고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일본 갔다 오는 바람에 네, 네. 다섯 대만 한정 더 요 영상 나가고서 수량이 한정 임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이 다섯 대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이 가격대라면은 지금 와 이거 뭐야 네. 신차이고 그리고 요거 가격에 차량 가격 별도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포함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니 네. 지금 별도라 해도 믿겠어. 네. 왜냐면 벙커 지금 C형 타입에다가 인산철 전기 다 들어가 있고 어닝도 들어가 있고 아 일단 너무 지금 밖에서만 보니까 그런데 일단 한번 실내를 한번 네. 보시죠. 아, 태양광도 보여 지금. 네. 태양광 있는 거래. 네 있습니다. 아 도어도 또 유럽식이야. 지나겠습니다. 아, 들어가는데 문을 닫아버리시네. 방충망도 꼬박 있고요. 아, 그럼요. 감사합니다. 네. 안쪽에 신발 놓으실 수 있는 곳에 은은하게 조명등도 다 들어옵니다. 아 여기를 또 네 예쁘게 나무나 이런 게 아니고 네 서스로 절곡해가지고 이렇게 네 필요해요. 네. 오랫동안 잘 사용하실 수 있게 네, 여기 또 실리콘이 막 튀어나오지 않아서 네 너무 좋은 거 잘 마감했어요. 날카롭지 네네. 않게 네네네 진짜 네. 그리고 여기 실리콘이 정말 최소화되어 있어가지고 네. 개인적으로 진짜 마음에 듭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3D 스캔을 하고 3D CAD로 인해서 다 설계를 해서 제작을 본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가구들이 아주 싹싹싹싹 이렇게 다 조립이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실리콘을 쏘는 것이 저희 가구팀의 목표입니다. 어떤 대표님이 그러셨어요? 실리콘은 마감재가 아니다. 네네네. 들어볼게요 일단. 네. 상부장이 지금 이렇게 싹 둘러져 있고 벙커 베드가 어? 뭐가 좀 특이하다 느껴졌는데 창문은 없네요. 벙커 베드는 크고 창문도 낼 수 있고 높고 하면은 너무 좋겠죠. 네. 애들도 들어가서 놓을 수 있고 사람도 들어가서 눕고 네, 근데 그런 부분이 주행의 흔들림 그리고 불안정함 이런 것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저희 아비크 라인들에서는 미연장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했습니다. 어 그럼 눕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저긴 자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아이들이나 저처럼 성인 여성이 이렇게 정도 누우실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머리를 끝... 이쪽으로 하면 머리 네. 안 닿죠? 네 머리 안 닿았어요. 머리끝이 좀 안 닿는데 네. 이렇게 해서 발끝이 남네. 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 가장 끝으로입니다. 가장 끝으로. 아니 성인 두 명도 자겠는데요? 이게 그럼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사이즈는 저희가 1300 그리고 1840입니다. 여기 폭 길이. 아니 뭐야 잘 수 있네. 왜 못 네. 잔다 그랬어요? 높이가 훨씬 높고 창문이 있는 차량들에 비해서는 근데 아이들은 되게 좋아하는 공간이잖아요. 네 이건. 벙커 공간 너무 좋아하죠. 알겠습니다. 내려오십시오. 어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누워 달라고 말씀드려야 되는데 네, 알아서 누워주시니까 네. 매트가 나는 지금 무엇보다도 네 매트는 2-3년 쓰시면 금방 납작해지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건 너무 두꺼. 이것만 좀 얇게 해야 되나요? 지붕 공간 생기겠는데? 네. 오 재밌네요. 이건 충분하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여기 손 넣어보시면 꼼꼼하게 빵빵하게 넣어드렸어요. 아니 어떻게 여기에도 쿠션을 네 스펀지 세 장 들어갑니다. 보통 이런데 네. 아니 마감해야죠. 사람이 타는 건데 그리고 또 이렇게 이거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게 워크스루는 돼야 되지만 네. 이게 또 더 내려가잖아요. 다 내려가요. 네, 다 완전 끝까지 있죠. 다 내려갑니다. 와우 개방감 좋다. 네 이렇게 네. 됩니다. 이게 없으면 여름에 더위와 겨울에 냉기가 다 들어옵니다. 맞아. 그래서 여기서 벨트를 차서 여기 앉으시면 두 분이 앉으실 수 있고 이 앞쪽에 보시면 스윙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렇게 스윙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네. 내가 밤에 여보야랑 이렇게 해서 뭔가 얘기를 하면서 막 해요. 네. 그리고 나서 싸워. 고단해. 치우기도 싫어요. 뭐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슉 들어가서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어, 진짜 그리고 남편은 거세요? 여기서 재우는 거죠. 이제 이렇게 혼자서. 아니 근데 제가 네. 캠핑카 써보니까 네. 와이프하고 딸내미는 네. 저기서 자고 맞아요. 아니면 와이프가 저기서 자고 딸내미는 여기서 자고 네네. 저는 여기서 자더라고요. 맞아요. 여기가 충분히 한 분이 누우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그럼 이 친구도 여기 고정베드처럼 쓸 수 있네요. 네. 그리고 만약에 이 공간을 더 확장해서 여기까지도 침대로 만드실 수 있는 옵션도 있습니다. 아 이거 확장돼요? 네.
갈비살을 당겨서 침대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아, 이건 옵션이에요? 네. 아, 얼마나 추가돼요? 80만 원의 옵션이 추가됩니다. 80만 그래서 내가 여기서 그냥 충분히 누울 수 있지만 조금 더 아늑하고 편안하게 그거 하면 여기 등받이까지 다 나오거든요. 아늑하게 조금 더 투자를 하느냐. 아, 좀 갈등된다. 네, 맞아요. 금액이 80이라 아니 난 내가 봤을 때 무조건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쓰더라도. 네, 그러면 어디까지 나오냐 하면 여기에서부터 이제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게 네, 여기 공간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아, 여기 이만큼. 네, 아주 한 뼘 20cm 여기까지. 그렇죠, 무릎만 네. 지나가면 되니까. 네네, 네네.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또 확장했을 때 사이즈가 얼마일까요? 완전 확장했을 네. 때요. 950에 1840 사이즈. 한 분이 넉넉히 주무실 수 있는 사이즈. 등받이까지 제공이 되고 갈비살로 이렇게 빼가지고 제공이 되는 키트입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옵션으로 하게 되는 거는 이 친구를 우리가 할부로 살 거 아니에요, 대부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할부에 녹이면은 80만 원 뭐 6년? 네, 뭐 한 만 얼마 추가되는 그쵸, 거니까 그쵸. 그렇게 되면 될 것 같고. 네. 여기 지금 그럼 이 바닥 수납 공간 쪽에 뭐가 들어갈까요? 네, 여기 바닥은 배터리랑 총수가 들어가요. 무게 밸런스가 되게 좋죠. 이렇게 하고 우수는 저쪽에 들어가니까 좋고 저희가 일단 고정식 침대 아래쪽으로는 큰 트렁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수납 공간이 다 둘러쳐져 있어요. 상부장이 네. 아, 나 근데 가구가 깔끔하다. 가구 너무 좋죠. 네, 오래된 회사일수록 네, 가구의 기술이 또 뛰어납니다. 코방 캠핑카 하면 HPM 가구라고 하죠. HPM 가구라고 하면 뭐냐면 긁히거나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찍힘이 없는 가구입니다. 네. 아니, 그렇게 딱딱한 우드가 아닌데도 네. 이게 찍힘이 잘 없어요? 멜라민 수지에 고압으로 누른 가구예요. 어떤 약간 느낌도 찍혔을까봐? 네, 찍혔을까봐. 긁기도 해요. 긁혔을까봐? 그래서 이게 캠핑카 가구는 이제 뭐 되게 좋은 뭐 소재, 편배, 향 좋잖아요. 네. 그런 좋은 소재를 안쪽에 넣었고요. 어쨌든 마감이 중요하니까 오랫동안 쓰시려면 이렇게 해서 고온 고압으로 프레셔한 외부 소재가 고객님들 쓰실 때 가장 편리하거든요. 저희도 작업하기 좋고요. 그렇죠. 이게 상처가 잘 안 나야지만 작업하기도 네, 좋고 쓰는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걸 1년 썼는데 2년 썼는데 막 세월의 흔적이 너무 빨리 나면은 맞아. 속상해. 네. 그래서 고객님들이 보셨을 때 좀 깔끔하다. 마감이 좋다.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색깔은 화이트 브론즈 가구 혹은 티크 이렇게 두 가지 종류로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거 하면 약간 미국식 코치맨 느낌 나겠다. 맞아요. 그죠? 네. 나 이건 마음에 든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코방 캠핑카에는 이 최고급 가구가 기본이다. 보통은 상판의 소재로 쓰여요. 막 칼로 막 긁고 하는 그런 소재 있죠? 짠! 제가 바로 이 부분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데 아비크 스타일 B 저희 미연장 캠핑카 중에 가장 큰 화장실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에요? 진짜. 너무 큰데? 그러니까요. 이 공간 제가 이 샤워를 하면서도 너무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이고 게다가 다 있어요. 은은한 이 거울, 샤워 수전, 상부장. 상부장 문 열어주세요. 네. 이곳마다 구조가. 상부장 여기에 다 넣으실 수 있죠. 깊이도 충분합니다. 난 여기 뭔가 공간 있는 게 참 이색적이라서 여기는 전선이 들어가 하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문제가 생겨서 AS 들어오시면 저희 센터팀에서 이쪽을 열어서 여기를 수리하죠. 네, 다른 공간은 만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비의 편의성을 둔 거기 때문에 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디 가도 우리가 코반에서만 AS를 받는 게 아니고 네. 자가든 뭐든 쉽게 할 수 있게 해놓은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와 그리고 이쪽 네. 모두 다 그렇구나.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 맥스팬이 밖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쪽에 화장실에는 환기팬이 또 있어요. 제가 여기 창문 되게 많이 고민했는데요. 네. 이렇게 높은 차는 모르겠지만 미연장은 네. 보여요. 저도 심지어 창문이 있는 걸 사용하고 있지만 네. 창문을 열 수가 없죠. 그렇기도 하고 여기 네. 이제 블라인드에 네. 이제 이슬 맺히거나 네. 하면은 여기가 막 곰팡이 저도 제 것도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문제 있고 요새 고객님들은 빼시더라고요. 그리고 맥스팬이랑 환기팬으로 충분히 환풍 팬을 이렇게 끌어올려 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여기는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여기가 집 화장실처럼 큰 공간도 아니기 때문에 쫙 말려 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탁 틀어 놓으시면 훅 올라가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바닥 공간이 엄청 제가 봤을 때 커요. 네, 너무하죠. 사이즈가 얼마일까요?
700에 800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금 굿잡님 때문에 다섯 대를 더 하게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정식 변기까지 5,690만 원의 부가세 포함입니다. 변기까지 기본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120만 원에 추가하셔야 되지만 기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7리터입니다. 야, 이거 진짜 가격이... 이거 만약에 이렇게 돌려서 앉으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오고요. 야, 네. 이건 외국 사람도 앉겠다. 네, 진짜로. 그리고 솔직히 이렇게 돌려서 앉아도 이렇게 충분하고요. 근데 우리 과장님도 키가 작은 편이 아닌데? 네, 저 키... 컨디션 좋을 때 170, 안 좋으면 168 나와요. 크시네. 오늘 조금 감기 걸려서 168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이 높이 봐주시고요. 체중은 네. 컨디션 안 좋을 때 안 내려가나요? 하, 안 내려가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쪽에서 팬이 이렇게 나옵니다. 바닥 난방은 안 들어가나요? 하는데 바닥 난방은 안 들어갑니다. 아. 변형이 생길 수가 있고 색깔이 변형돼요. 바뀌어요. 네, 그래서 아. 저희가 다 해봤는데 그냥 이렇게 팬만 넣는 걸로 현재는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의 바닥 난방도 안 들어가요? 네, 바닥 난방은 들어갑니다. 아, 여긴 들어가는데? 네, 독일 에버스페커사의 바닥 난방이 들어가고요. 바닥 난방 들어가면서 이쪽으로 바람도 나와요. 그래서 따뜻하게 뜨끈뜨끈하게 아비크 스타일 B의 미연장 캠핑카를 5,690만원에 굿잡님 때문에 다섯 대 더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네. 때문에 많이 주시니까.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화장실은 또 이렇게 공간을 열게 되면 도어가 너무 좁은데도 더 좁아지니까. 그렇죠. 유럽산 스무스한 소리 너무 좋죠. 저 너무 좋아요, 진짜. 템바도어도. 아니, 템바도어가 비싸거든, 또. 유럽산. 유럽산이요? 유럽산. 왜냐하면 저희는 요거 넣고 그냥 AS 안 들어오시고 생산에 집중하는 게 더 저희가 많이 남는 거예요. AS 안 들어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좀 좋은 자재로 캠핑카 레저 즐기십사 해서 유럽산 템바도어 펀펑 팬 고정식 변기 수전 있고 수납 공간까지 모두 즐기시면서 5,690만 원에 캠핑카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샤워실이 있고 네. 하니까 청소하고 오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얼마나 될까요? 200에 200. 그건 난 이해가 안 된다. 아니 금액은 그렇게 적게 하면서 네. 옵션은 따로 넣을 필요 없이 그냥 다 그냥 풀로 해버린 거예요? 이 차량은 원래 6,290만 6,290만 원도 사실 지금 싼 거예요. 그쵸. 예. 네. 그러면 이거 그러면 캐벤을 중국에서 만들어오겠구나. 아니에요. 코반 캠핑카는 금산에 제작 본사가 있고 네. 국내 생산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국산인데 그러면 그렇게 다양한 라인업으로 다양한 차량을 생산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 이게 오래된 회사다 보니까 네. 하긴 뭐 거의 제일모빌만큼 오래된 회사잖아요. 오래됐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만 열심히 하십시오. 화장실 앞에 있는 요 친구 얘는 왜 싱크대가 싱크볼이 없어요? 여기에 싱크볼이 있습니다. 요렇게 그렇죠. 장님이 아닌 이상 딱 알 텐데. 공간이 제약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큰 싱크볼보다는 깊은 싱크볼을 제공해 드렸고요. 이 앞쪽에 이제 위쪽으로는 국내산 인조 대리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아, 이거 너무 좋아. 네, 기습 잘 안 나고 이게 진짜 위생적이고 대리석처럼 무겁더라고요. 네, 맞아요. 비싼 건 그러더라고. 네. 저는 싱크볼이 이 정도면 된다라는 게 자, 보세요. 300에 300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아, 300에 300 몇십 나오겠다. 근데 깊이가 깊잖아요. 이러면 우리가 보통 이제 캠핑식이나 뭐 주방 집에서 쓰는 식기를 쓰더라도 곰솥을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설거지가 얼마든지 가능하단 네, 말이야. 네. 여기서 다 가능하고요. 네. 가정식 수전이 달렸고 그리고 옆에다가 버너를 놓고 한다 해도 네. 얘가 빨아들이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안 그러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만 저는 삼겹살도 구워 먹거든요. 네. 네. 그러면 얘 밑에서 구워 먹으면 쫙쫙 빨아 올려가요. 네, 맞아요. 다음날 자고 일어나도 삼겹살 냄새 안 나. 네. 요거 한 번씩 청소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럼요, 뛰어가지고 네. 물 청소할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전자레인지 20리터 기본 옆쪽으로 수납함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깊게. 깊네. 네. 여기도 다 전선 들어가는 곳이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얘를 20리터로 했다는 게 너무 마음에 들어. 이게 좀 커야지만 우리가 그 냉동피자 같은 거 돌릴 수 있거든요. 냉동피자? 어, 깜짝! 화를 많이 내시군요. 냉동피자 생각 못함. 아, 그래요? 나 이제 해야지. 뭐, 오뚜기 냉동피자 많이. 오, 네네네네. 그래서 여기다 진짜 많이 냈거든요. 브리또까지 해봤네. 아, 브리또. 아, 더 전과하셨네요. 네. 밑으로는 저희가 냉장고 있습니다. 아쿠아
사이 100리터 냉장고 제공하고 있고요. 이것도 약간 시조생 게 얘가 오래됐어요. 네. 꼼꼼하게 냉동, 냉장이 다 들어있어요. 그쵸, 이게 네. 상냉. 네. 아, 이제 상동, 네. 산냉. 네. 냉동, 냉장인데, 소위 말하는 모텔 사이즈보다 좀 큰 거거든요. 네. 이 부품이 고객님들이 이 부분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깨져서 들어오시는데. 아, 잘 깨져요, 이거? 네. 국내산이라서 수급이 제깍제깍 빨리빨리 되고, 그 부분을 가장 만족해 하시거든요. 가장 이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 100리터 사이즈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만족감 느끼셨어요? 이 공간에, 네. 크지 않은 공간에, 네. 큰 냉장고를 갖고 있다 보면은 얘 공간이 작아질 수 있고, 맞아요. 또 여기에 놓는 분도 있어요. 네. 큰 냉장고를. 네. 그러면 답답해질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어차피 써보셔서 아시잖아요. 여기에다 음식을 쟁이고 보통 여기다가 냉동 쿨러 하나 더 놔둬요. 맞아요. 이 친구는 어디에 있냐? 바깥에. 네. 예를 들어서 바깥 공기를 쐬면서 뭔가를 한 잔, 맥주를 한잔하고 있는데 안에서 계속 맥주를 나르기 힘들단 말이에요. 네. 무조건 쿨러를 하나 더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큰 냉장고를 선호하지 않아요. 제일 큰 거는 공간을 먹는 것 때문에. 맞아요. 네, 네. 저희도 그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공간을 줄이면서 시설물을 키울까? 아니면 시설물을 키우고 공간을 좀 줄일까? 그 부분을 많이 생각했으나 저희 캠핑카의 용도는 그저 캠핑. 안에서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시면서 시설물은 필요한 부분 외에는 바깥쪽으로 추가하실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계약해서 벌써 출고 받으신 고객님들께서는 쿨러를 외부 수납함 쪽에 두고 빼서 사용하시는 맞아. 너무 넓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제가 들어갈 정도로 넓으니까 네. 이렇게 사용하시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잘 사용하시고 내부 공간은 넓게 사용하시면 아. 됩니다. 네. 아 저기 그래도 외부 공간에 들어갔었죠? 네. 나 그것도 기억난다. 네. 170인데도. 저도 하나 공감하는 게 네. 이 공간을 포기 못하거든요. 네. 화장실. 네. 1100에 800이라는 공간이 나오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확장에서는 지금 안 되는 게 맞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그 냉장고 공간을 할애했더니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을 씻길 때 어른들이 같이 뭐 해서 이게 막 복닥될 공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 형님 누님 같은 경우도 좁은 공간에 들어가면 답답할 수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좀 편안하게 릴렉스하게 볼일이나 릴렉스하게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씻으셔야죠. 네, 맞아요. 앞에 이렇게나 넓은데 이렇게 편안하게. 이거는 그 비교를 해보시면 알아요. 내가 좁은 공간에서 쓰는 거랑 넓은 공간에서 쓰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씻는 거랑 그러네. 이렇게 씻는 거랑 다르잖아요. 아주 적절한 예를 들어줘서 난 너무 고마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여긴 어디죠? 코반 캠핑카. 들어오자마자 요 공간, 벙커 베드, 그리고 싱크대, 샤워실까지 촤악, 화장실 샤워실까지 쫙 봤는데 여기가 제일 중요한 공간이죠, 어떻게 보면. 이 아비크 스타일 B라는 제품의 B가 왜 B입니까? 배드의 B거든요. 아, 배드의 네. B예요? 이름에도 들어갈 정도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난 플랜 B인 줄 알았어. 아. 자, 이게 보기에는 비확장, 축 비연장 캠핑카인데 아니, 어떻게 이런 공간이 나올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좀 넓어요. 일부러 네. 이렇게 넓이 뽑으신 거죠? 저희가 이제 미연장 캠핑카를 처음에 개발, 생산하고 설계하기 전부터 여기 공간은 무조건 커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부부 사이가 좋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긴 네. 분명히 두 분이서 누우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개발을 했습니다. 아, 네. 부부를 굉장히 중시하는 아, 네네네네. 시작할 때부터 싸우고 화해하고 이런 거 편집 네. 아니, 재밌는 게 네. 지금 좌식으로 이렇게 앉으셨는데도 네. 상부에 공간이 많이 남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뒤로 보이는 가구가 엄청 커요. 네. 야 이거 나 히든렛이 마음에 든다. 네. 이게 너무 센스 있네. 단순 구조인데 심플하게 생겨가지고 고장도 잘 안 나는 그런 구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금속 재질이라 플라스틱과 다르게. 그리고 네. 굿잡님, 이 코반 캠핑카가 국내 조립 생산 방식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 지금 댐퍼와 쇼바까지 꼈죠? 네. 그런데 이거 보이세요? 이거 왜 다르는지 아시죠? 알죠, 알죠. 이거 쌉소리. 시끄럽잖아요. 네, 쌉소리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까지 달고 이렇게 나가요. 이게 지금 그렇게 닿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구는 코반 캠핑카는 원하는 위치에 스탑되고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닫힌다고요. 그러면
출발이고예요. 와, 이거 너무 좋다. 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원래 이렇게 쇼바와 경첩이 있는 네. 이유가 이제 손 다치지 않고 네. 왜 가구들이 이렇게 내렸을 때 텅 하고 올라가거나 텅 하고 다치거나 하는 것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원하시는 위치에 스탑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각도가 됐을 때는 자기네가 이렇게 스스로 닫혀요. 네, 이거 되게 고급 헤벨레이 경첩 굳이 안 써도 다 국내 기술로도 가능합니다. 아, 국산 경첩이 좋거든. 네, 좋아요. 이렇게 다 뜯고 출발하시면 됩니다. 저희도 그 에벨레 경첩을 써봤지만 네. 어떤 것에 어떤 조합을 하느냐를 많이 따져봤을 때 이렇게 조합해서 나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오래 유지되고 고객님들이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었고 어떤 라인업에서는 또 플레가 나가는 것도 있어요. 네. 그렇죠. 어떤 라인업이냐에 네. 따라 네. 창문이 저는 이렇게 있어가지고 좋다 생각했는데 이쪽에는 창문을 안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혹시라 또 고객님들이 TV를 추가하시는 아. 고객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아, 해야죠. 여기 네. TV. 그래서 이쪽은 일단 보류해서 이대로 이게 기본형 아. 출고가 됩니다. 네. TV를 이쪽으로 달 수도 있겠구나. 네. 그래서 보통 경첩을 여기 달고 각도를 일로 돌려서 이용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시고요. 이쪽에 달았는데 이쪽이 좀 작다 싶으면은 네. 여기가 대략 한 30몇 인치 걸리겠네요. 네, 맞아요. 지금 저희는 27인치 스마트 TV가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아,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네, 아, 저쪽에. 이 친구 맞네. 지금 이 같은 친구가... 벽이에요, 사이즈가. 그렇죠. 제가 그걸 좀 몰랐던 게 벽이 같으니까 27인치에서 30인치까지 정도 하여튼 32인치까지 걸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이쪽 벽 기준이랑 이쪽 벽 기준이랑 같으니까 여기다 똑같이 나갈 수 있고 네. 더 큰 걸 원하시면 여기다 달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수상부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럼 창문 추가할 때는 당연히 옵션 비용이 추가되겠죠? 네, 추가 가능하십니다. 대략 얼마나 될까요? 이제 60만 원 정도 추가하시면 옵션을 추가하실 수 있어요. 아, 그죠. 뭐, 크기에 따라 뭐 변동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네, 맞아요. 주방 쪽 창문도 옵션으로 추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 요 부분. 네. 여기도 창문을,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창문을 원합니다. 음식을 뭐 일로도 전달할 수 있고 저쪽으로 전달할 수 있지만 직관적으로 일로 주는 경우랑 무엇보다도 여기서 뭔가 끓이게 될 때 바람이 타고 요렇게 올라가거든. 네,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특이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거요? 에어컨. 맞습니다. 에어컨 구멍이 왜 이렇게 작아요? 여기 보시면 저희는 차량용 벽걸이 에어컨이 어머. 기본. 이야, 이거 너무 깜찍하잖아. 네. 작지만 강력한 친구입니다. 아, 작지만 이지 강리에요. 네. 8평형까지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아시는 고객님들 되게 많으실 텐데 요거 문 닫아도 요 에어컨 바람이 밑으로 해서 이렇게 다 밖으로 그렇죠. 흘러나올 네. 수 있게 이게 또 심지어 지금 약간 경사를 사... 네. 네. 여기를 이렇게 네. 할 수 있도록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네.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배선 같은 거 마감할 수 있게 추가적인 작업들을 저희가 나중에 정비할 수 있게 꼼꼼히 잘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도 꼼꼼하게 해주셔서 참 좋습니다. 네. 독수어등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네. 이 친구 제가 정말 잘 사용하는 친구인데요. 전체 메인등만 켜져 있고 조명 1, 2버튼 다 꺼진 상태에서 그러면 그 컨트롤 스위치가 안 보여요? 컨트롤 스위치 고기 열면 있어요. 아, 여기구나. 네. 아이고 깔끔하게 이렇게 가려놨구나. 네. 왜냐하면 그 파란 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되게 주무실 때 불편하신 부분들이 많잖아요. 또 저랬다. 그래서 그거로 지금 가려져 있고요.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던 경유. 경유량 게이지예요. 그거로 보실 수 있고 D5가 들어갔네요. 네, 맞습니다. 오. 이거는 바닥 난방을 우리 집에 보일러처럼 이렇게 온도 조절할 수 있는 시스템. 맞습니다. 나는 이게 직관 관적이라 좋더라. 이렇게 돼 있어야지만 우리가 딱 조명 뭐지? 이게 딱 꺼지고 개별적으로 되고 그러면 다 키면 촥 이렇게 이쁘게 되고. 네. 디밍도 돼. 이거 어디가 디밍 되는 거예요? 바깥쪽 아. 어닝 디밍 기능까지 됩니다. 나는 진짜 어닝은 진짜 디밍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왠 줄 아세요? 벌레? 벌레 맞아요. 네. 밤이 어슴푸레질수록 더 어두워질수록 얘네가 벌레가 꼬이는데 그걸 싹 줄이면 싹 다 나가더라고요. 필요해요. 너무 밝으면 죄다 붙고. 네. 필요했던 부분들을 쏙 다 담은 캠핑카입니다. 여기 있는 거랑 다 조절이 되는 거잖아요. 네. 조절하시면 되고 그 조명 1, 2, 3번 등을 다 끄셔도 저녁에 네. 화장실 가셔야 할 때 있으시잖아요. 그럴 때 여기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하시거나 근데 여기를 키면 너무 밝아서 주변 사람들이 좀 깨는 것 같아요. 내 남편이나 네네. 다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 독서등을 이렇게
이렇게 키셔가지고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게다가 이 독서등에는 디밍 기능이 또 들어있어요. 그래서 길게 눌러서 이 등 자체를 밝게 혹은 약하게 키실 수가 있습니다. 아, 좋네요. 네. 뭐 방금 전에 말실수를 하셨지만 뭐 말실수라 볼 수 없는 게 얘는 어차피 안 끄면 되는 거니까. 네. 네 얘는 늘. 네, 늘 켜놓은 상태에서 쓸 수 있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주방등이 또 이렇게 따로 있다는 게. 네. 어, 또 이 집 잘하네. 저희가 이 조명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거든요. 상시로 뭘 할까? 이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모든 인테리어의 끝은 조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조명을 어떤 걸 선택하느냐. 전구색이 있고 이게 쿨화이트입니다. 이게 웜화이트고. 어, 맞아요. 예, 저게 지금 전구색인데 내가 좋아하는 걸 지금 다 썼어. 맞아. 예, 이거 알아주는 사람 별로 없죠. 맞아요. 이게 분위기를 자지우지하기 때문에 뭐 어차피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어, 여기도 또 있네 이게. 독서등이 그렇게 있고요. 벙커베드에는 독서등이 없나요? 네, 벙커베드에는 독서등은 없습니다. 아, 분명히 벙커베드에도 독서등을 달 수 있겠죠, 옵션으로. 네, 가능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달지 말고 고리만 달아서 집에서 쓰던 랜턴. 좋아요. 캠핑 용품을 사용하시는 것도 네. 추천드리는 이유가 여기는 진짜 아이들의 공간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여기 안에서 캠핑 용품 가지고 놀 수 있게 좀 공간을 형성시켜주는 게 어떤가. 그럼 아이들의 우리 캠핑 가서도 어른만 노는 게 아니라 아이들도 맞아요. 같이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어머, 우리 우탕이는 뭐예요? 네, 여기 지금 저희가 두 분 누우실 수 있다고 안내해 드리려고 제가 이 우탕이를 데리고 왔는데 제가 이제 키가 170이잖아요. 네. 짬님, 제가 이렇게 누워보면 머리를 제일 꽉 대볼게요. 네네. 그래도 이렇게 발이 남고 그리고 이렇게 우탕이도 높고 이 정도? 아, 공간이 네. 확실히 공간 넓구나. 확실히 두 명을 누울 수 있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아, 폭이 이게 얼마죠? 이게 1350. 1350? 네. 이쪽 폭은? 1840. 깊이가 1350에 폭이 1840. 네. 맞아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축 비현장에서 이런 사이즈는 내가 본 적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지금. 확실하게 더블 침대 사이즈로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초점을 뒀어요. 침대를 크게 하고 정확하게 샤워실을 크게 하고 앞쪽 공간 2열 시트 있는 곳을 확실하게 앉을 수 있게 공간을 활용하게 만들자. 이게 아비크 스타일 B의 특징입니다. 여기 있었네. 바로 앞에 있었는데 내가 몰랐어. 아니 두 명이 이렇게 건장하신 분하고 누웠는데도. 여기 과장님인가요? 저예요. 젊은 저. 2년 아, 전에 저. 그러면 이 밑에 공간이 아까 그 우리 수납 공간이었잖아요. 네. 약간 요만큼의 공간은 뭔가요? 여기 공간은 이제 시설입니다. 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축 비현장이고 많은 걸 넣어주다 보니까 그만큼 할애할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봅니다. 또 이렇게 청수 게이지가 있고요. 곳곳에 또 220V. 여기 혹시 이제 카본 매트 같은 거 하실 수 있게 이렇게. 그럼 이런 어닝 등도 포함이에요? 네. 3m 어닝 기본입니다. 디밍 기능 가능. 아니, 부품을 수입해서 파시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저기 부품 국내 부품 업체 로고가 써 있는 거 보니까. 네, 맞아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 코반 캠핑카. 과장님. 네. 너무 잘 봤네. 이게 지금 아까 금액 말씀하신 게 맞아요? 네, 맞습니다. 5,690만 원. 아니, 5,690만 원에 지금 안 들어간 게 뭐야? 안 들어간 거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옵션을 나 같은 그냥 5,690만 원에 사고 옵션 안 넣었네. 근데 하지만 또 욕심에 또 태양광 좀 더 추가하실 분 있을 거고. 아, 창문은 내가 추가해야겠다. 조금 있습니다만 그래도 굳이 뭔가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 너무 좋은 걸 봤고. 여기가 위치가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청주입니다. 충북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청남로 1064. 그리고 코방 전시장에 있는 거잖아요. 네. 코방 캠핑카 직영 전시장입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제작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코방 캠핑카는 본사인 제작사 금산과 완성된 차량을 전시하는 청주 직영 전시장. 네. 그리고 차량을 정비할 수 있는 직영 정비 센터인 캠핑카 케어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케어 센터도 있어요? 네. 코방 캠핑카 구매하시는 분들은 좋겠다. 근데 다른 차들은 안 해주나? 아니에요. 다 가능합니다. 아, 다른 차들도? 네. 타 업체도? 네. 캠핑카 케어센터는 주차, 정비, 세차, 옵션 장착 등 타사 오케이, 자사 오케이, 그리고 모든 종류의 레저 차량들을 관리할 수 있는 프리미엄 케어 공간입니다. 캠핑카 카라반 주차 수리 제작 캠핑카 케어센터입니다. 도어가 열리지가 않아요. 코반 제일모빌 카운티 버스 캠핑카 한울 트레일러의 하비 카라반 베이런의 아드리아 징기스칸 르보야저까지. 아, 뭐 여기가 전시장인데 전시장? 아리아의 다원까지.
저게 함부로 안 열려주셨네요. 뭐 여기 박람회 같은데요, 캠핑카? 장기주차, 연주차 지금 거의 다 찼어요. 몇 대나 주차할 수 있길래? 지금 50몇 대 주차하실 수 있는데요. 네. 이 주차 공간에서 세차도 받으실 수 있고 정비도 받으실 수 있고 옵션도 장착할 수 있어서 이 한 공간에서 프리미엄 케어를 다 받으실 수 있으니까 모든 레저 차량들이 모두 주목하는 공간이에요. 아, 논스톱 시스템이네. 네. 그럼 여기가 우리가 지금 청주잖아요. 네. 지점들이 어디 어디가 있을까요? 저희가 지금 청주에 캠핑카 케어센터 외에 네. 광주 혹은 김해 협력점 통해서 AS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권에서도 받으실 수 있게 준비 중이니까 코안 캠핑카의 아비크 스타일 B 많이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전라도 경상도 되고 네. 이제 경기도까지 진출하려는 그런 이곳은 어디죠? 코안 캠핑카 과장님. 네. 마지막으로 이 친구가 지금 아비크 스타일 B 여기에 들어가는 옵션 사양을 한번 쫙 한번 읊어주시죠. 네, 아비크 스타일 B는 원래 6,290만 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5,690만 원의 수량 한정으로 5대까지만 5,690만 원에 제공합니다. 이 5,690만 원에 인산철 600 기본, 인버터 3.5kg, 그리고 태양광 330이 기본이고요. 고정식 변기까지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LPG 신차, 차량과 포함이에요. 네, 저희가 지금 대전에서 열리는 도시 캠핑 대전 박람회에 2월 6일부터 9일까지 목금토일 박람회 출전 예상하고 있으니까요. 전시장 방문 못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시장에 코방 캠핑카를 보러 갔다가 다른 친구도 보는 네. 그런 전시회도 갈 수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수량이 남아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글쎄요, 이거 장담할 수 없지만 모르긴 몰라도 아마 5달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네. 봤을 때는 좀 걱정은 됩니다. 맞아요. 구문의 과장님. 네. 당분간 포터 기반, 봉고 기반 캠핑카는 못 하겠구나 했는데 나도 사고 싶어 지금 솔직히. 너무 좋아요. 네. 네. 뭐 할부 프로그램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할부 프로그램은 일반 차량을 구매하시는 것과 동일합니다. 신한마이카나 하나카드캐피탈 그리고 하나캐피탈 통해서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신용에 따라 가능한 건 안 되는 거니까 네.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 되고요. 나는 지금 1999년도부터 했다는 것도 놀랐지만 네. 그 옛날에 남극에다가 납품했다는 건 알았어요. 네. 네. 근데 너무 안 불러줘가지고 속상하던 차에 초대해 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네. 자세하고 상세한 설명도 감사드리는데 무엇보다도 나는 끝난 줄만 알았던 프로모션을 말씀드렸더니 연장돼 주시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프로모션은 저희가 오픈하자마자 저희 채널에서 고객님들 문의 정말 많으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영상 업로드해도 1만이 일주일 만에 넘어갔던 맞아요. 영상이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굿잡님 오셔서 저희 코안 캠핑카가 더 많이 널리 퍼지고 알려줄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대 수량 한정 조금 더 연장해보도록 잠깐만 근데 이거 본사에 전화하고 올려야 되는데 되겠지 뭐 아유 이미 끝났어 내가 빨리 올려야 모르겠어 자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여긴 어디죠? 코안 캠핑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떻게 보셨나요?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굿자 괜찮겠죠? 네